안녕하십니까. 골닥 알팀입니다. 방금 전에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PSG의 챔피언스 리그 조별예선 5차전 H조 경기가 열렸는데, 경기 결과는 아시다시피 1대 3, 3대 1로 PSG의 원정팀 PSG 승리로 끝났습니다. 저 오랜만에 이제 맨유 5까지 꺼내보면서, 조별리그 토너먼트 통과, 그 토너먼트 진출의 조기 확정을 위해서 좀 경기를 지켜봤는데, 맨유가 이래선 안 됩니다. 참, 홈에서. 우리 세팀 모두 승점이 지금 9점입니다. PSG,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리고 오늘 승리를 거둔 라이프치히까지 승점 9점으로 동률을 이뤘고, 마지막 최종전이 지금 라이프치히와 맨유의 결과에 따라서 최종전 결판이 날것 같고요. 가장 유리한 거는 이제 PSG. 홈에서 바샥시에리를 만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고 볼수 있고, 그리고 라이프치히와 맨유의 맞대결이 가장 중요한 경기고, 여기서 이기는 팀이 조별리그 통과를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맨유 입장에서는 비기만 해도 올라가는 지금 상황인데, 그건 이제 그양 팀의 1차전에서 맨유가 크게 이겼기 때문에, 5대 0으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양 팀의 승자승 대결에서 1승 1무로 맨유가 앞서게 되죠. 비기면. 그렇기 때문에 맨유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 경기를 다시 한번 좀만 되짚어 보면, 초반 분위기는 PSG가 가져갔어요. 경기 초반부터 볼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경기를 좀 주도했는데, 흐름을 그대로 살려서 전반 6분 만에 네이마르 선수가 득점을 터뜨렸고, 음바페를 사실 이제 중원에서부터 놓친 게 맨유 입장에선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반 20분에 이제 변수가 좀 나올 뻔했어요. 그 프레드 선수가 파레데스와 신경전을 벌이다가 살짝 그 헤드 버팅이라고 하죠. 박치기를 살짝 했는데, VAR 판독 끝에 주심은 퇴장이 아닌 경고로 이제 마무리를 지었고요. 이후에 이제 32분 완비사카의 패스를 받은 래시퍼드가 동점골을 터뜨리면서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맨유가. 그래서 계속 공격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동점골까지 터뜨리고 1대1로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아쉬운 장면들이 이제 후반 초반에 나오게 되는데, 후반 3분 만에 마샬이 정말 빈 골대를 향해서 홈런볼을 날리죠. 네, 카바니와 래시퍼드의 그 역습, 굉장히 부드러운 역습 상황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제 박스 안에 있던 마샬이 그냥 툭 쳐놓기만 해도 되는 상황에서 이냥 냅다 하늘로 후려 갈겨서 찬스를 놓쳤고, 이제 그 이후에 카바니 선수의 정말 아름다웠던 그 로빙슛 또 이제 골대에 맞으면서 두 번의 큰 찬스를 맨유가 놓치게 됩니다. 그 찬스 뒤에 분명히 또 위기가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반 22분이었습니다. 그 교체 투입됐던 바커 선수가 왼발로 슈팅을 때렸고, 이게 이제 데헤아 선수가 뭐 슈퍼세이브로 막아내긴 했지만, 조금 그때부터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고, 바로 2분 뒤 박스 바깥에서 나온 그 슈팅이, 사실 밖으로 나가는 슈팅인데, 이거를 이제 디알루가 살려냈고, 이게 또 바로 공교롭게도 마르키노스 앞에 바로 연결이 됐고, 골대 앞에 있던 마르키노스가 넘어지면서 밀어넣고 득점을 터트리는 정면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2대1로 PSG가 앞서가는 상황에서 바로 또 이어진 공격에서 변수가 나옵니다. 프레드 선수가 이제 바로 이어진 공격에서 키핑 실수를 좀 합니다. 약간 볼이 길어요. 그거를 이제 깊은 태클로 살려내려고 하다가 에리라 선수한테 깊게 들어가면서 바로 이제 퇴장 조치, 경고 2회 퇴장 조치를 받게 되고요. 뭐 이후에 이제 10명이 싸운 맨유는 포그바까지 투입을 하면서 동점골을 노렸지만, 사실 이제 공격 작업을 너무 이제 공격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추가 시간에 또 역습 상황에서 네이마르한테 골을 먹히면서 3대1로 완패를 하게 됩니다. 맨유의 패인을 좀 분석을 해보면, 사실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게 이제 득점 찬스 두 번에, 후반 초반에 있던 두 번의 득점 찬스를 놓쳤던 게 가장 크고요. 그 이제 두골 중에 뭐한 골만 들어갔어도 흐름은 이제 맨유 쪽으로 완전히 넘어오는 거였고, 뭐 후반 뭐 중반 이후에 한 골을 실점한다고 해도 뭐 2대2 정도로 끝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또그두 번의 찬스 중에 한 번을 놓친 그 마샬 선수가 너무나도 이제 설렁설렁 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맨유 팬들의 그런 정말 신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그런 경기였고, 이제 맨유의 그 SNS를 들어가 보면 지금 뭐 포스팅이 올라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거의 뭐만몇 개, 2만 개가 가까운 댓글이 달리면서, 거기에 거의 한90% 이상이 지금 마샬을 비난하는 팬들의 성화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 페인이라고 보면 이제 퇴장이라고 볼수 있겠죠.
전반 중반부터 이제 프레드 선수가 조금은 이제 약간 선을 넘나드는 그런 플레이로 뭐 물론 이제 뭐 저기 파레데스 선수를 막고자 하는 그런 플레이이긴 했지만 좀 이제 주심이 관대하다 보니까 뭐 바로 퇴장을 당하지 않은 그런 또 운이 좋았던 결과가 전반에 있었지만 그게 어쨌든 경고받았던 게 확인이 돼서 후반에는 이제 경고 2회 퇴장까지 이어지고 수적 열세를 결국 극복하지 못했던 맨유입니다. 어쨌든 이제 H조는 16강 토너먼트 진출 팀이 아직까지는 한 팀도 결정되지 않았고 다음 주죠. 이제 9일 새벽에 있는 최종전에서 세 팀 중에 이제 두 팀이 토너먼트로 올라가고 나머지 한 팀은 유로파로 떨어지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네, 맨유 팬인 저로서는 좀 굉장히 아쉬운 결과 경기였고 결과이기도 했지만 이제 다음 주 경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